뉴스9입니다. 단계적 일상 회복 2주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3천 명이 넘었습니다. 이들을 치료할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데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은 하루하루가 버티기 벅찬 수준이라고 했습니다. 검찰이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. 경찰은 30억 원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최용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도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권오수 회장이 구속됐습니다.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도 조만간 소환될 전망입니다. 여권의 대표적 책사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의 절박함이 없다며 쓴소리를 내놨습니다. 윤석열 후보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국민통합위원장직을 제안했습니다.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 무기인 천공이 아랍에미리트로 수출됩니다. 4조 원 규모로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입니다. 뉴스9에서 뵙겠습니다.